강의를 해야 되죠. 즐거운 찬양대 연습을 위한 노하우. 예, 우리 온유한 카리스마의 임창훈 선생님 성가대 분들을 제가 몇 분 아는데 정말 연습 시간이 즐겁다 하시네요. 춘천시립합창단에 또 상임지휘자로 계시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휘자님이십니다. 임창훈 선생님 모실 때 힘 없지만 다시 한번 힘 끌어내서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요 위에 있던 단을 좀 내렸는데 조금 더 내려가고 싶어요. 사실 바닥으로.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별로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침부터 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서 또 부족하지만 저와 저의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일부 찬양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찬양대 사랑의 교회 지휘한 지는 한 19년 된 것 같아요. 19년 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서영일 교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지휘법을 가르치라고 하거나 리딩을 하라고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즐거운 찬양대 연습을 위한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봤더니 37년을 성가대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임창은이라는 지휘자와 함께했던 찬양대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찬양대 지휘를 하고 계신가요? 뭐 찬양대든지 아니면 합창단이든지 안 하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시네요. 소심하게 두 분이 이렇게 드셨는데 네, 세 분.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 한번 들려볼게요. 우리 대원들, 여러분이 지휘하시는 찬양대 대원들, 우리 대원들은 즐겁게 찬양대를 섬기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yes,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분, 이건 뭐예요? 자, 우리 몇 분은 과감하게 들으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찬양대는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지휘자가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날까? 다 즐거워한다. 맞아요. 기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 저 내려가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니 훨씬 낫죠?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배 시간, 특히 연습 시간에 출석률이 높아야 되겠죠. 아무리 지휘자는 즐겁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원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연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 대원들이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구분 잘 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스크를 썼어도 정말 즐겁게 부르는구나 하는 건 표정을 알 수는 있어요.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돼요. 지휘자가 찬양 대원들한테 피드백도 받지만 또 성도들한테도 받고 해서
아, 우리 찬양대가 즐겁게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근거는 이런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즐겁지 않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해하죠.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져요. 자꾸 움직이게 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네? 안 오죠. 맞아요. 연습 시간에 자꾸 안 오려고 하고 지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요. 그렇다면 찬양 연습 시간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책임, 제가 관점을 한번 봐봤어요. 지휘자의 입장과 대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인은 지휘자한테 있더라. 그러니까 지휘자의 모든 것이 지휘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즐겁게 하든 지루하게 여기든 이거는 다 지휘자의 책임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휘자가 연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연습 시간의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원들이 시작은 언제 하고 언제 끝난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그 곡, 그거에 대한 그 가사의 의미를 대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지휘자가 작곡가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작곡가는 한 곡 안에, 그 작품 안에 무엇을 썼을까요? 작곡가의 의전은 전체적인 구조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흔히 얘기하는 A파트, B파트, C파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디에 클라이막스가 있는가, 이런 설명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프레이징을 나눌까,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사를 표현하는 방법들, 아, 이 부분은 슬픔이기 때문에 마이너 화음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고통이기 때문에 디미니시 화음, 감화음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계가 점점 상행 진행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슬픔이 가득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음악이 점점 밑으로 하행 진행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을, 작곡가의 의도를 지휘자가 분명히 알고 그거를 표현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노래하고 다르게 찬양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대원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짧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데, 그렇다면 지휘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재에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일부러 빈칸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집중하시라고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농담입니다. 이게 농담입니다. 자, 지휘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완성도 있는 찬양을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Sing to him a new song. New song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새롭게 작곡된 곡들, newly composed 된, 여러분이 오늘 리딩했던 곡 다 새롭게 작곡됐잖아요, 그런 곡. 그 다음에 이미 작곡된 거를 우리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부를 때, 또 한번 부를 때 계속 똑같은 곡을 여러 번 부르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부를 수 있는 것, 이걸 저는 new so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play skillfully. skill이라는 말은 공교하게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공교하게. 그게 여기에 우리나 한글만 설교되는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거를, 아름답게라는 단어를 skillfully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and shout for joy, 기쁨을 소리쳐 외쳐라, 이렇게 영어로는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휘자는 대원들의
음악적 실력이 향상될 장기간의 연습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적용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대원들이, 저희는 이제 뭐 프로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금 프로들하고 연주를 해보면요, 가장 합창단원들이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어려운 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를 무대 위에 올려지고 그거를 관객들이 정말로 감동 있게 받아들일, 연주가 됐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음악적으로 만족할 만한 준비가 돼서 무대 위에서 정말 잘 연주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즐겁다고 해요. 아, 연습 기간 동안에 지휘자하고 단원들은 끊임없이, 네, 쉬운 말로 싸우거든요. 싸워요. 안 되는 부분은 지휘자는 끝까지 고쳐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매일 전쟁한다고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나 그 힘든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무대에 딱 올려져서 완성도 있게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다 잊혀져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도 정말 잘, 스킬풀이 하나님께서 화음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제대로 올려지면 찬양 대원들이 주일날을 기다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원들과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저희 교회 찬양대는 다 외워서 하거든요. 매주일. 조금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가사가 고백이 되고, 그래서 찬양대원이 주의를 기다려질 수밖에 없겠죠. 찬양대원들의 출석률이 85% 이상이 돼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면 출장 가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찬양대에 쓰는 걸 사모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쓰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휘자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찬양대원으로서 또는 지휘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몇 대 몇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음악이 중요합니까? 음악성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보세요. 자,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자, 소신 있게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음악이 중요할까요? 신앙, 믿음이 중요할까요? 신앙 몇 대 몇? 7. 신앙이 7, 음악이 3. 또 다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5대 5. 음악과 믿음, 요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5대 5라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대 5 같아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자, 말씀하신 7대 3에 대해 나는 의견을 내 힘을 실어주겠다. 7대 3. 7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음악이 3. 세 분. 나는 음악이 5대 5다. 그럼 안 되신 분은 음악이 더 중요하다? 아, 네. 네, 저는 항상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5대 5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음악을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이 원리는 자연 가운데 보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가운데 이 화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음악 이론에 보면 완전 5도, 완전 4도, 완전 8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완벽한가? 이 사실 음악적 이론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아니스트라든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익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쉬워요. 아, 쉽다기보다 오랜 시간에 쌓아온 결과물들이 음악적으로 완성도 있게 나타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 찬양대원이 재적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170명 중에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해봤더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은 제대로 읽는 분들이 한 10%, 20%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론을 다 가르칠 수는 없는데 제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반기 세미나, 후반기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전반기 세미나 때는 이론을 가르치고 후반기 세미나 때는 영성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음악적인 향상은 일단 오래 기간 플랜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악보 읽는 법을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음감에는 두 가지 음감이 있죠. 크게 나눠서 흔히 얘기하는 절대음감, 그 다음에 상대음감이 있어요.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딱 치면 저게 무슨 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A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음을 머릿속으로 귀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동시에 아라는 발음으로 라음을 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되죠. 다 틀려요. 정확하게 음이 없으니까. 이 음이 A예요. 그죠? 이게 라로 들리는 거죠. 이 라로 들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C 메이저 스케일을 도레미파솔파. 자, 이거를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도솔미도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시작.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도솔미도 멈추고 그 다음에 솔을 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솔을 맞추죠. 자, E 메이저를 쳐보세요. 도레미파솔파미. 네. 자, 똑같이 개 이름으로 도레미파솔파미레 시작. 도레. 네. 항상 요거 지금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도솔미도 시작. 자, 거기에서 파음을 내보세요. 시작. 자, 이거 됐다 안 됐다 그러죠. E 메이저 스케일의 파는 무슨 이냐면 미, 파, 솔, 라니까 아까 A음이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A음 내보세요 했을 때 다 이상한 소리 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파라는 음종으로 돼요. 이게 상대음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케일을 우리가 조성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기억했다가 소리를 내는 게 상대음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상대음감이에요. 절대음감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절대음감을 가진 분들은 축복이겠죠. 그런데 훈련에 의해서도 어렸을 때 훈련에 의해서도 절대음감화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음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음치가 되게 많죠. 그러나 사실은 음치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아는 정말 고등학교,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뒤에 그랬잖아요. 같이 바로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성과대 같이 했던 이 친구는 피아노에 없는 음을 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없는 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아노 자체는 평균율이라고 해서 모든 음을 똑같이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레 음을 쳐보세요. 도하고 고 사이에 있는 음이 반음이 있죠. 그런데 고 도하고 이 플랫, 레 플랫 반음 요 사이에도 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음치는 그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것뿐이지 훈련이 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또 설명하자면 영어가 되려면 회화부터 막 배우면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듣는 게 돼야 말이 되거든요. 결국은 음을 듣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려면 그 소리가 뭔지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주일날 찬양되는 일주일에 한 번, 저희 같은 경우는 주중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전, 예배 후 이 연습밖에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주 중에 한 번씩은 뭐 연습들, 찬양대어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수요일날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 플랜으로 훈련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명창을 하려면 무슨 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C 메이저 다장조, 그러면 조표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졌나 봐요. 5선인데요. 5선. 5선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다장조라고 하죠. C 메이저. 그래서 C 메이저라는 말은 으뜸음인 도가 개명으로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레, 미, 파, 솔, 파, 솔라시, 도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다장조를 여러분들이 혹시 아까 제가 우리 찬양들을 뒤에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찬양대원들의 성가대원들이 이거를 못 읽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까 C 메이저 그러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쉽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D 메이저 그러면 샵이 두 개가 붙겠죠. 이거를 지휘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D 메이저란 말은 레 음이 도라는 얘기예요. 요 음이, 여기가 도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도, 레, 미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 메이저다 그러면 샵이 세 개예요. 파, 도, 솔 이렇게 붙어요. 그럼 A 메이저란 말은 라장조인데, A 메이저는 라음이 으뜸인 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라, 파, 솔라, 시, 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읽는 거가, 조표가 있을 때는 개 이름을 처음부터 조표를 보고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 연습 방법을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악보를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C 메이저만 읽으시면 돼요. 자, 제가 여섯 개의 노트를 지금 그렸죠. 네. 보이세요? 자, 솔라시 솔파미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솔 솔라시 솔파미.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작. 솔.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읽으라 그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뭐 했냐면 보컬라이징이라는 걸 한 게 C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쳐줘 보세요.
아까 했던 대로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도솔미 도를 찬양 대원들한테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해보시면 돼요. 피아노 이렇게 쳐주시고 그럼 시작. 그리고 나서 읽으라고 하세요. 이거를 한번 천천히 읽고 그 다음 조금씩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솔라 시. 좀 더 빨리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G 메이저 스케일을 쳐줘보세요. G 메이저라는 말은 솔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 읽으시면 되는 스케일, G 메이저 스케일을 다 같이 불러보시면 돼요. 도, 시작. 도레미파솔파. 네, 요거 할 때도 지금 개명상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도솔미도 이렇게 돼요. 다시 시작. 개명하면 도레 도시라 이 개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도 시작. 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G 메이저에는 샵이 파에 붙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돼요. D 메이저에 어디에 샵이 붙는가? 자, 그러면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하나 붙으면 무슨 조예요? F 메이저죠. 바장조. 바장 F 메이저로 말하는 파음이 근음이 되죠. 도.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을 네, 시작. 도레미파솔. 그러면 이게 개 이름으로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맞히셨잖아요. 도로 했는데 여기는 레미파레도시. 네, 이렇게 해서 조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요거 없이 그냥 C 하나만 딱 그려놓고 몇 개의 노트들을 길게 이게 조금 더 실력이 좋아지면요 이거를 수십 개씩 그려놓고 막 백 개씩 그려도 돼요. 그러면서 계속 빨리 머릿속에서 익혀 나가는 훈련. 이게 이제 음정들 선율적인 음정을 익히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토널리티라고 하는데 이걸 조성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성들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인지가 돼요. 그 다음에 합창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선율만 있는 게 아니라 화음이 중요하죠. 그럼 화음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화음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C 메이저의 도, 미, 솔이 이게 1도라고 하죠. 근음. 그 다음에 파 이렇게 하면 도, 파, 라 4도죠. 4도.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솔, 시, 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뭐예요? 5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도미솔로 오면 1도, 4도, 5도. 1도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C 메이저 반주자님 C 메이저 그 다음에 F 코드 그 다음 다시 도. 그러니까 도 1도.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대부분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도미솔미도 이렇게 읽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파라도 이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오도 솔시레 솔. 그 다음에 다시 도 시작. 도미솔미도. 이거를 연속해서 빨리 읽어보세요. 도미솔미도 파라도 이렇게 시작. 도미솔 둘 파라도라파 아 도미솔미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는 많이들 하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거꾸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솔 솔미도 솔 이렇게 솔미도 솔미 생략하고 솔미도 솔 시작. 그 다음에 라 라파도 라 라파도 라 시작. 그 다음에 시솔레 시. 그 다음 도솔미도.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연속해서 솔미도 솔라파도라시솔레시도솔미도 이렇게 시작. 빨리 읽어보세요. 솔미도 솔 시작. 솔미도 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은 주의자니까 잘할 수 있어요. 금방 배워요. 그런데 대원들한테 이거 가르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C로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에 뭐 D, G 메이저로 한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여기다가 읽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실은 세븐 코드 가면 예를 들어서 음정을 하나 더 넣으면 세븐 코드가 되잖아요. 일곱 번째 노트. 그럼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에 솔미도 솔라파도 라시 솔레 시 이렇게 했던 걸 시솔파레 이런 식으로 시솔파레 시 이렇게 하면 세븐이 돼요.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그냥 개요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정 연습을 하고 악보를 읽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롱텀으로 길게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음의 원리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화음이라는 거는 배음이거든요. 배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배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발음이 제가 안 좋은 거. 배음이 아니고 배음. 영어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음들은 이 배음의 원리에 의해서 화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리면 들릴수록 음악적 귀가 열린 거예요. 자, 반주자님께서 페달을 밟으시고 울림 페달 밟으시고 밑에 C 음정을 옥타브 두 개로 이렇게 쿵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자, 스탑. 요 음이 울림이 좋은 곳에 여기는 지금 울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울림이 자연 울림이 있는 곳에서 요 음을 막 누르고 이제 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들린단 말이죠. 안 들렸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선서. 들리는 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내리세요. 전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안 들리는데 들린 것처럼 계속 그러진 않았죠? 이 부분이 배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음이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 빵 치면 제일 먼저 들리는 노트가 들려야 돼요. 밑에 음을 C음을 한번 예, 그걸 꽝 치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를 허밍을 한번 내보세요. 이게 들리세요? 그러면 잘못 들은 거예요. 다시 옥타브 아까 그 광성 거의 동시에 다른 음이 들려요. 같은 높이가 아닌 다시 끊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음 찾아보세요. 파 이 무슨 음이에요? 음? 솔. 아까 C를 쳤는데 빰 이 소리가 동시에 거의 들리거든요. 이게 배음의 첫 번째 도를 치면 옥타브가 소리가 나요. 도도.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음이 솔이에요. 그 다음이 도가 또 나요. 그 다음에 미가 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완전 음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 음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는 옥타브 소리, 그 다음에 자연 울림에 의해서 이 울림이라는 거는 결국은 파장이잖아요. 웨이브가 움직이겠죠. 마치 자 피아노의 현 줄들을 보면 제일 고음은 줄이 몇 개 있을까요? 한 음 칠 때 맨 위에 고음을 딱 쳐보세요. 요 음이 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세 개. 제일 밑에 소리 하나. 그러니까는 고음은 길이가 짧고 얇은 줄이 세 개예요. 그래서 조율을 한다는 건 요 세 개의 줄을 똑같이 맞추는 게 조율이에요. 제일 밑에 저음은 굵은 줄에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굵은 줄 한 줄이에요.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 그 다음에 제일 저음을 내는 컨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더블 베이스는 크고 길지요. 그래서 저음의 소리는 울림이 이렇게 뻔. 그러다가 울림이 점점 뻔. 이렇게 되면 고음을 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소리에서부터 울림이 파장의 웨이브가 생기면서 점점 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배음이에요. 그래서 합창은 아카펠라를 하면 굉장히 아카펠라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실력이 좋은 팀들이 아카펠라를 해요. 서로 화음을 맞추기 때문에. 근데 그 화음이 이 배음 안에 있는 음들이 맞아야 화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피아노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평균율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도, 도샵, 레, 레샵 이런 식으로 모든 음을 균등하게 반음씩. 근데 아카펠라를 할 때는 평균율이 아닌 순정률로 해요. 순정률이라는 게 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계들이 있어요. 음정 관계.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삼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미솔 그러면 장조라고 하죠. 밝게 도미솔 이게 메이저 코드인데 가운데 노트인 미음을 반음을 내리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삼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아노에서 만들어진 반음 관계가 아니라 들어서 배음을 들어서 내는 삼도. 그래서 그 삼음이 때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내야 되고 조금 더 낮게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가 이제 배음을 듣게 되고 훈련이 되면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정확한 음정을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런 훈련들을 장기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재밌어 해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아 화음이 들리네. 내가 낸 소리가 맞아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야 찬양대원들이 연습하는 재미가 생기세요. 그렇지 않고 맨날 앉아가지고 파트 연습만 시켜요. 정말 재미없어요. 이게 뭔가 새로움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음악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 음악적인 기쁨을 만들어주는 게 지휘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세요. 이게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아까 신앙적인 부분을 또 터치를 지휘자들은 해야 돼요. 지휘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회자와 같다. 지휘자는 목사님하고 같은 위치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여기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이고, 지휘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을 보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시작을 음악으로 시작하고 맨의 끝으로 축도로 마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받는 건 뭐가 있죠? 설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봉독하고 예배 순서 중에서 기도. 그것도 올리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지에 그거를 대부분 다 음악으로 만들어가는 게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적인 훈련은 음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0%를 충족하기 위해서 음악적으로 연습을 시키셔야 되고, 지휘자가 음악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면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제 순서 뒤에 이제 우리 또 김성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찬양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으로 찬양하라. 대원들께 요 네 가지를 저희 찬양대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아멘으로 찬양하라. 근데 아멘으로 찬양하라. 아멘의 뜻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찬양대에 적용을 시켜서 아멘. 아 단어의 첫 글자예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저를 만나시면 나중에 커피 사드릴게요. 예? 잘 안 들려요. 아 힌트요? 아 힌트. 아까 제가 처음에 즐거운 찬양대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결과물을. 즐겁지 않으면 지루하다 그랬잖아요. 찬양대원도 이렇게. 근데 즐거운 찬양대는 이게 중요해요. 예? 아, 뭐 사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어텐던스, 출석. 출석을 잘하라. 사연대원 여러분, 출석을 잘하십시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찬양대가 90%의 출석률을 유지를 해요. 저희는 원칙이 있는데요. 다음 주 찬양 연습을 안 한 사람은 찬양대 못 쓴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연습 때 다음 주 거 연습하잖아요. 못 쓴다. 출석이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멀출? 아닙니다. 모든 거는 찬양대원과 관계가 있어요. 찬양대원들의 자세, 멤버십 땡, 마인드? 아닙니다. 매너? 아닙니다. 힌트, 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 찬양대는 땡, 아니 정답 메모라이즈. 안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분은 저한테 나중에 꼭 커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는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지? 잘 안 들리는데. 인조이? 아닙니다. 점프 비슷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액센트? 아닙니다. 익사이팅? 비슷합니다. 에너지? 아닙니다. 아, 너무 고차원적인 말 단어를 써서 잘 모르세요? 네? 임마누엘? 임파서블? 그건 아닌데? 네. 이거는 익스프레션이에요. 표현. 자, 마지막 하나. 뭘까요? 요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두 단어를 썼어요. 두 단어.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 지휘자들이 대원들한테 요구하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날레이션은 K로 시작합니다. 집중? 아닙니다. 노. 모르실 것 같아요. No lateness. 지각하지 마라. 간단하죠? 네. 지각하지 마라. 왜냐면 지각한다는 거는 지휘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야 된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과 끝을 말씀드렸잖아요. 지휘자는 정확하게 이 시간에 시작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하잖아요. 시간을 서로 굉장히 신뢰감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찬양대 영상을 하나 두 개를 좀 틀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어디 가셨을까? 네, 계시는군요. 영상을 한번 보아주세요. 이게 절대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 요거 말고 첫 번째 거, 다른 거 먼저요.
요거는 예전에 그 국동 기독교 방송 CTS에서 직원했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클로즈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얼굴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CTS에서 찍어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성가합창제니까 당연히 다 외워서 모든 출연팀들이 외워서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여드릴 영상은 주의 주일 예배 찬양이에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저희 예배가 8시 예배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6시에 시작해요. 아침 6시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한 40분 정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한 4주에서 6주 거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플랜을 짜서 이미 이제 오늘 찬양했으면 다음 주 거는 거의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불러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주일 거를 많이 연습을 하고 점차 줄여서 하는데 4주에서 6주 거를 계속 하면서 안보를 하게 되죠. 근데 안보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각 교회에서 목표를 세우셔서 가장 쉬운 찬양, 외우기 쉬운 찬양을 한 달에 한 번만 딱 외워보세요. 그래서 1년에 12곡 했던 것 중에서 쉬운 거 하면 악보를 안 보고 주의자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주의자가 원했던 그런 어떤 가사 메시지들, 가사의 메시지들이 교감이 돼요. 교감이 되고 그 교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이 되거든요. 주의자의 고백이 대원들의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 찬양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세요. 저희가 이 찬양을 외우려면 매주 외워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 이제 대원들 제가 세미나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술로 노래를 하지만 그 가사를 외우기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딱 30분씩만 안보하는 데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대원들 중에 혹시라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끊어져요. 신기해요. 내 입에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찬양한 거를. 그리고 음원을 저희가 다 만들거든요. 파트별 음원을. 그래서 그 음원을 일주일 내내 들으세요. 묵상하고 그래야지 외워져요. 음악은 주의자의 몫이에요. 외우게 하는 거는 연습시간. 연습시간에 대원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게끔 리허설 플랜, 이번 부흥세미나 첫 번째 시간이 효과적인 리허설 그거였던 것 같다고 봤어요 아까. 그래서 리허설을 잘 시킬 수 있게 지루하지 않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대원들이 안보하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가사는 혼자 외우는 거예요. 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음악은 절대 혼자 안 돼요. 연습 시간을 통해서만 외워지거든요. 반복 연습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병행이 쌍방간에 지휘자의 음악적인 리드하고 계획들, 연습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대원들이 한 주간에 묵상하고 준비한 찬양이 정말 완벽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스킬풀하게 아름답게 올려지면 연습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즐거운 찬양대는 그런 찬양대, 그게 서로 간에 노력하는 찬양대고 주의자들이 하셔야 될 찬양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그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베토벤 심포니 9 나왔던 그 베토벤이 귀가 먹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수화하는 지휘하면서 이렇게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지휘 같이 하고 그런 영화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때 그 베토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에드 해리스라는 배우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 찬양대 주의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그 마음이 없이는 찬양대의 주의자로서의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점점점 배우시면서 주의자가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찬양대원들이 기쁘고 즐겁게 찬양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끝날까요? 네. 아 저거요.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와요. 예. 요즘은 저희 찬양 저희 교회에 1부 저희가 영광이고 2부가 호산나, 3부가 할렐루야, 4부가 시온 찬양인데 거기 치시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딱 치시면 유튜브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코로나 중간에 잠깐 마스크 벗었을 그 때가 있어서 지금도 원래 찬양대석이 다 이렇게 앉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펼쳐앉느라고 저렇게 회중석까지 섰던 찬양이고요. 네, 그 사랑의 교회, 뭐 영광 찬양대 각 찬양대가 너무 다 열심히 저희는 다 똑같아요. 찬양대원들이 모이는 시간도 거의 딱 2시간 전에 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습 시간 양도 거의 똑같고 한 장소를 로테이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들을 정말 충분히 다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